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의 강의 주제는 색소폰 하시는데 목적이 있나요? 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어요. 강의라기보다는 질문이죠. 혹시 색소폰을 좀 하시는데 어떤 목적이 있나요? 제가 왜 이런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요. 많은 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색소폰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. 근데 그 어떤 목적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우리가 그냥 바로 여기 눈앞에 보여져 있는 거, 내가 한번 하고 말 것들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, 목적이 없는 분들이거나 현재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목적이라는 것은 내년에 어떤 무대에 있는데 그 무대에서 내가 연주를 할 거야. 아니면 내가 내 자녀들의 결혼식에서 내가 연주를 할 거야. 아니면 내가 어디 봉사를 가는데 그 봉사 때 이걸 할 거야. 라는 짤막짤막한 목적보다는 내가 더 길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목적을 설정하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. 그 목적이라는 게 내가 이 곡을 할 때까지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목적도 좋아요. 하지만 어떤 곡보다는 내가 어떤 플레이어, 내가 이제 색소폰 연주자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제 무대에 서는 그런 목적을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에 우리 색소폰 앙상블도 많고, 그 다음에 색소폰 뭐 오케스트라 아니면 윈드 오케스트라, 윈드 오케스트라는 이제 시나 이런 그런 공간에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는데, 그런 곳에 좀 문을 두드리셔서,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돼 있다면 그런 데서 활동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여러 명의 동료분들과 이렇게 모여가지고 앙상블을 좀 만들어 보세요. 그래서 앙상블을 만드셔서 같이 모여서 연주하면 더 재밌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내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내가 그렇게 마음 맞는 분들과 앙상블을 좀 만들어야겠다. 그래서 만들어서 그런 앙상블을 같이 모여가지고 색소폰을 하면 훨씬 더 배의 즐거움을 얻으실 수 있어요. 또한 앙상블 뿐만이 아니라 내가 계속 무대에 서야 되겠다. 내가 무대에 뭐 100번을 서봐야겠다. 500번을 서봐야 되겠다. 그런 무대, 그렇게 어떤 횟수적인, 그럼 100번 하고 색소폰 그만둘 건가? 그게 아니라 내가 평생 이루지 못할 횟수를 딱 정하는 거죠. 내가 1000번, 내가 10,000번의 무대를 서보겠다. 아니면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전국에서 다양한 어떤 무대에서 내가 전국 투어를 해보겠다. 내가 해외에서 연주를 해보겠다. 여러 가지 그러한 내가 큰 포부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면 내가 더 연습을 해야 되는 욕구도 생길 것이고 더 열정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요즘 많은 분들이 슬럼프도 많으시고 연습할 의욕도 사라지고, 그렇죠? 약간 이렇게 좀 지치는, 또 약간 좀 지치는, 좀 졸리기도 하고 그런 계절이기도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이제 힘내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색소폰은 하실 때 큰 목적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우리 색소폰 학교 많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꾹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저희 네이버 카페랑 네이버 밴드가 있는데 밑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. 네이버 밴드에는 색소폰 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여기서 소통을 하고 계시고요. 저한테도 궁금하신 것들을 다이렉트로 물어보실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고요. 그리고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. 색소폰 학교 카페에서는 다양한 교육 자료도 얻으실 수 있고, 유튜브에 다양한 강의 영상들을 다 수준별로 영상을 나눠놨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정말 유용한 커뮤니티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 강의를 보셨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